네, 이번 해킹은 과거와 달리 군이 그렇게 자신하던 내부 전용망까지 뚫렸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큽니다. 핵심 기밀까지 북한으로 새어나갔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계속해서 배성준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해킹 사건 조사를 위해 국군 기무사령부와 헌병, 합참,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모두 참여하는 국군 사이버 합동 조사단을 긴급 편성했습니다. 좀비 PC의 설치자와 감염 경로, 유출된 자료 조사에 나섰지만 외부 인터넷망과 분리돼 보안에 문제가 없다던 군 내부망이 뚫리면서 심각성은 큽니다. 국방망 일부 PC에도 동종의 악성 코드가 감염된 것이 식별되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해킹 방식도 불특정 다수에서 특정 소수를 대상으로 한 표적 해킹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군은 이번 해킹 피해와 사례를 밝히지 않았지만 일부 사용자가 컴퓨터 사용 뒤 비밀 문서를 삭제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사 작전에 필요한 기밀들을 주고받는 전장망은 피해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북한의 표적 해킹 능력을 고려하면 안심하기에도 이를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한미 군 당국이 세운 작전 계획 같은 핵심 기밀이 새어나갔다면 이를 전면 수정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군 스스로 북한의 해킹을 두고 사이버전을 진행 중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북한의 공격은 광범위하면서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해킹이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면서 틈틈이 강조해온 강력한 대비태세는 또 공연불에 그쳤다는 지적입니다. YTN 배성준입니다. 지난 9월 우리 군 컴퓨터의 보안을 관리하는 국군 사이버사령부 백신 중계 서버에 악성 코드가 침투한 사실이 감지됐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인터넷망만 감염됐을 뿐 군사기밀 등이 담긴 군 내부망은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어 안전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조사해보니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군 내부망 역시 같은 종류의 악성 코드에 감염돼 군사 자료가 해커에게 유출됐는데 대외비 등급 이상의 군사 기밀까지 빠져나갔습니다. 군은 이번 해킹을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김희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군 이래 처음으로 군 내부망이 뚫린 데는 군의 생명이라고 할수 있는 보안 규정을 위반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악성 코드가 내부망 서버에 처음 침투한 모 부대는 2년 전 창설된 이후 군 내부망과 인터넷망을 연결해 써왔습니다. 해커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셈인데 악성 코드는 이를 통해 내부망에 침투했습니다. 내부망과 인터넷망을 분리 운용해야 한다는 보안 규정을 최장 2년간 위반한 겁니다. 군은 해커가 실제 움직인 건 지난 8월이었다고 해명했지만 9월에 악성 코드가 감지될 때까지 이 같은 위반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컴퓨터 작업 뒤 별도의 보안 USB에 저장하고 본체엔 자료를 남기지 말라는 보안 규정도 무시됐습니다. 북한이 자주 쓰는 악성 코드가 사용되는 등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만큼 민감한 군 기밀 다수가 고스란히 북한에 넘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 중국 IP로부터 들어온 공격이 탐지가 안 됐다라는 건좀 의외의 어떤 사건이고요. 이런 것들이 발견 안 됐다라는 건 아주 근본적인 관련 문제가 있는 것이죠. 군 당국은 뒤늦게 전담팀을 구성해 백신 체계와 내부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초유의 사태를 자초한 군의 보안 태세에 대한 우려는 쉽게 가시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잇따른 비리와 추문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한군 당국이 이번에는 내부망 해킹 사건으로 또다시 곤혹스런 입장에 처했습니다. 군 기강회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준삼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당국은 해킹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기밀은 안전하다는 말을 반복해왔습니다. 기밀을 주고받는 내부망은 인터넷과 물리적으로 차단돼 있어 해킹 프로그램이 침투할 염려가 거의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드러난 국군 사이버 사령부 부대 내부망 해킹 사건은 그런 군의 보안 의식이 얼마나 취약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내부망과 외부망에 동시 연결된 혼용 서버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존재해서는 안 되는 혼용 서버가 버젓이 작동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 서버는 2년 전 창설된 부대에 설치된 것으로 군은 언제부터 이 서버의 내 외부망이 동시에 연결돼 있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군사 비밀을 포함한 일부 군사 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기밀 유출의 전모 역시 아직은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군 당국은 최근 잇따라 터진 각종 비리와 추문으로 빈축을 샀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군 기밀이 외국 방산업체에 대량 유출된 정황을 포착한 뒤 방위사업청을 전격 압수수색했고 대북 확성기 도입 사업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군 관계자들도 사법 처리됐습니다. 국방부 직할부대 장성급 부대장은 성추문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군은 이번 해킹 사건에 대한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창군 이래 처음으로 군 내부 사이버망이 해킹돼 일부 군사기밀이 유출됐습니다.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데 우리 군은 두 달 넘게 경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홍수 기자입니다. 군이 사용하는 전산망은 인터넷과 인트라넷, 전장망 세 가지입니다. 내부 보고와 결제 등에 쓰는 업무용 인트라넷과 작전 정보가 오가는 전장망은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 상용 인터넷망과 철저히 분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백신 서버도 따로 두고 있는데 남은 기록을 보면 지난 8월 초부터 9월 25일까지 업무용 인트라넷에 악성 코드가 침투해 다량의 군사 자료를 빼갔습니다. 군사 비밀을 포함한 일부 군사 자료가 유출된 것을 확인하였고 2년 전 창설된 한 부대의 관리 부주의가 원인이었습니다. 보안 규정을 어기고 인터넷용 백신 서버에 인트라넷을 함께 연결했던 겁니다. 이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침투한 악성 코드가 내부 인트라넷까지 침투해 군사 비밀 자료를 빼내갔습니다. 군은 인터넷과 인트라넷이 연결됐던 것이 서버 설치 업자의 단순한 실수였는지 의도된 행위였는지 등 경위는 아직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킹에 사용된 IP가 중국 선양에 있다는 점과 악성 코드의 유형을 근거로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했습니다. 군의 내부 전산망은 절대 뚫리지 않는다는 호언과 달리 북한과 사이버 전투에서 왜 패배했는지 책임 규명과 새로운 보안 대책이 시급합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이번 해킹 공격으로 감염된 컴퓨터가 모두 3,200여 대로 이 가운데 2,500여 대는 인터넷용, 700대는 내부망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민국 국방부 장관의 업무용 컴퓨터도 악성 코드에 감염됐다며 다만 악성 코드가 나온 것은 한 장관의 인터넷용 PC로 여기에 비밀 문서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우리 군의 모든 정보와 데이터가 공유하는 국방통합데이터센터 DIDC 서버를 통해 악성 코드를 침투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육해공 3군의 정보 시스템을 다루는 계룡대 DIDC 서버와 국방부, 기무사, 사이버사령부, 방위사업청 등을 관리하는 경기도 용인의 DIDC 서버가 뚫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군 내부망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은 DIDC 한 서버에 인터넷망과 내부망이 함께 연결돼 있었기 때문이었다며 두 망이 함께 연결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은 처음 해킹 시도가 있었던 지난 8월 4일 이후 두 달이나 지난 10월 6일에야 문제 서버의 내 외부망을 분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